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타령입니다. 네, 여기는 제 친구. 안녕하세요. 김유찬입니다. 네. 저희 같이 예전에 이제 같이 운동했던 네, 그런 친구입니다. 네. 오늘 실전 근육 훈련. 네. 하체 운동. 네, 하체 운동. 오늘 하체 운동을 해드릴 건데, 레슬링에서 하체 운동 진짜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남자는 하체고. 그치? 생명이고요. 근데 남자 왜 하체라고 생각합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아. 네. 뭐 모든 일이. 아. 네. 모든 일이 수월하게. 네. 네. 잘 풀린다. 네, 잘 풀리죠. 그렇죠. 오늘 잘하네. 처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데 잘합니다. 보통 진짜 요즘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헬창분들 네. 하체 안 하고 상체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체는 다 이루어지는데 네. 하체가 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남자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레슬링도 그렇죠. 그렇지. 네. 레슬링도 우리 여기 딱 여기에서 나오는 거. 하체가 딱. 하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왜들 하체가 중요한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 힘의 80% 생산하는 주요 근육들이 하체에 다 몰려있대요. 너 하체 좋냐? 뭐? 근데 이거 하고 있어. 오, 야. 야. 자, 이렇게 보면 제가 관장님보다 약간 두꺼운 거 같아. 에이. 오, 좋아. 우리 운동할 때 진짜 많이 했죠? 우리 어디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나요?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주월했어요. 진짜 이거 많이 했어. 우리 룰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자 우리 이 제 실전 근육 훈련에 이 고무줄 이거 튜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실전 근육 훈련입니다. 자 일단은 1번 네, 어깨 넓이로 딱 이렇게 잡습니다. 두 줄 딱 잡아요. 두 줄. 두 줄 쫙쫙 다리 스모 스쿼트처럼. 자 여기서 허리 딱 펴고 딱 뽑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거는 이제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쿼트 뭐 이런 거보다는 이 대퇴사두근에 엄청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 펴고 오 좋아요. 하나 둘. 보통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20개 정도 하고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엉덩이 둔근 그다음에 이제 척추길이근까지 운동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실전 근육.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두꺼운 밴드입니다. 두꺼운 튜빙 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강한 남자. 조금 더 강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똑같아요. 똑같이 넓게 딱 잡습니다. 넓게 딱 잡고 목에다 끼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허리 펴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다섯. 다시 요거를 이제 옆으로 보여드리면 딱 허리 딱 펴시고 딱 잡고 여기서 네. 하나 둘 셋. 요거는 하체 운동 허리 운동 다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 상대방이 내 레슬링에서 상대방이 내 목 잡았을 때 여기서 들 수 있는 원래 이제 이게 힘드신 분들은 네. 이제 이걸로 아 그걸로도 네. 그걸로도 원래 예전에 이걸로 많이 했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체육부를 했어요. 네. 경기 체육 출신이거든 또 네. 그렇죠. 네. 아, 네,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건 좀 약하지 않아요? 그, 이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원래 옛날에 몇 개씩 했어요? 30개씩 5세트씩. 30개씩 5세트. 오, 깔끔하게 했네. 네, 이렇게. 지금 땀 숨 차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숨 차는 거 같은데? 아니.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예. 진짜 40대 이상부터는 운동 안 하면 이렇게 지금 뭐 하체 빠지면서 당뇨병 오고 막 이렇게 후들후들해지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은 이거 인터넷에서 한 7,000원? 저렴하게 네. 구할 수 있어요. 네, 택배비까지 한 10,000원?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그렇죠.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 이렇게 또 훈련해봤는데 안 힘들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하체가 좋아야 남자는 하체 이러잖아. 네. 근데 왜 그러는 걸까? 뭐 남자만이 아니라 응. 이제 하체 근육, 종아리 근육과 응.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응. 이제 심장 이런 데로 혈액을 펌핑을 잘 해줘. 이게 근육이 펌핑을 해줘. 근데 그게 맞아,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막 나이 먹고 그러면은 뭐 성기능이 좀 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체 운동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하체에서 이 피를 올려주니까 사실 우리 그 네 이것도 피잖아요. 혈액이 가줘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기능이 약간 강화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오늘 제가 실전 근육 훈련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지만 운동만으로 운동이 중요하지만 운동만으로 또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이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이죠? 자, 강한 남자의 상징, 혈형. 저 항상 이 실전 근육 훈련을 하면서 이 트레이닝은 많이 해요. 근육 훈련은 많이 하는데 남자의 그 소중히, 그 소중한 곳, 그곳을 어떻게 트레이닝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추천해 드릴 제품은 요거 뉴맨 플러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몸은 잘 만들 수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막 그치만 상대적으로 그곳은 조금 왜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대 수술도 한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비뇨기과 가고. 예. 그래서 제가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그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기 강화, 가정 지연, 보루의 효과가 있습니다. 타 제품과의 차별점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4호까지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특수 사이즈까지 수작업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하죠. 예. 성기능 강화 링 제품으로서 유일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알아봤는데 무려 17년 동안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7년 정도면 사실 신뢰도, 그 신뢰도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7년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1대1 상담, 또 이 반품까지 2주 동안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이래요. 와, 쿨! 근데 반품률이 고작 3%밖에 안 된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7년 동안 사랑받았죠. 재구매율이 25%, 그 중에 사이즈업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40%래요. 야, 그럼 다 커졌다는 거야? 자, 이 제품 착용 시간 하루 5시간 이상 착용하면 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렇게 착용해봤는데 일상생활에 또 불편하진 않아요. 5시간 이상 착용해야 되니까 보통 그냥 수면 시간에 착용하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의 특징, 발기 후에도 이 요도 부분에 이렇게 U자형으로 내려와 있어서 요도의 손상이 없게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착용해봤는데 느낌이 좋아요. 저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것 같고. 네. 다음에 주문했을 때 좀 더 큰 사이즈, 다음 사이즈로 주문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뭐 내용 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네, 그 남자 자신감을 얻고 싶은 분들, 강한 남자 토령이 강력하게 이 제품 뉴맨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추천합니다.